영화 콜레트는 실존 인물인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1873년 태어난 프랑스의 여성 작가로 무언극 희극 배우, 언론인으로도 활동했는데요. 콜레트는 프랑스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유명한 불문학 소설가 중 한 명이며 1948년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한 인물입니다. 오드리 헵번을 발굴한 장본인이자 J.K. 롤링이 롤모델로 뽑기도 한 콜레트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첫 남편인 앙리 고티에 빌라, 영화에서 윌리로 불리는 남성과 결혼해 파리로 오게 되는데요. 윌리는 기자이자 음악평론가로 대피자들 고용해 가벼운 대중소설을 쓰는 작가였습니다. 그의 글이 팔리지 않고 가세가 기울자 콜레트에게 글을 써보라 권유하게 되는데요. 콜레트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담은 학교에서의 클로딩, 파리에서 윌리와의 결혼 생활을 담은 파리의 클로딩과 클로딩의 결혼 생활은 큰 히트를 쳤고 소설 속 캐릭터가 브랜드화되면서 당시 여성들이 클로딩처럼 머리를 짧게 자르고 동일한 옷을 입는 등 시대의 유행을 이끌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파리의 클로딩이 지난 2019년 출판됐으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콜레트가 자신의 삶을 찾아가고 남편과 이혼하기까지의 아주 답답한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90분 동안 고구마를 수백 개 먹어야만 후반 20분에서 탄산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그 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요. 콜레트는 이후에도 여러 남성 및 여성과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16세 연하부터 30세 연하의 양아들까지 다양한 만남을 가지며 계속 작품을 출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한국에서는 그의 작품을 찾기 힘들지만 프랑스에서는 아주 대중적인 작가입니다. 프랑스 콩쿠르 아카데미의 회장을 역임하고 프랑스 레지용 도네르 훈장을 받는 등 프랑스에서 생전에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명예를 얻었던 최초의 여성 작가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에 대한 다양한 경험 때문인지 그의 작품은 사랑과 질투와 배신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 작품을 통해 결혼과 가정의 허구성을 폭로함과 동시에 욕망의 주체로서 여성을 표현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과 허상에 대해 거리낌 없이 말하고 욕망을 숨기지 않는 그의 작품들은 그가 살아온 삶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또한 표현력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특히 인간의 감각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글들은 읽기만 해도 모습이 그려질 정도로 생생하게 빛납니다. 콜레트의 저서 여명에서는 내 이름에 이르기 위해, 내 이름으로 되돌아오기 위해 30년이란 세월이 필요했던가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마치 남편의 이름을 걸고 출판했어야만 했던 과거에 대한 후회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영화 콜레트는 그의 이름이 지워졌던 30년의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당시 여성 작가였던 그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작품이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여성 작가의 현실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히스토리가 묻어버린 그들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고통을 지나 자신의 삶을 찾는 작가의 이야기, 영화 콜레트를 이달의 돌멩이로 추천합니다.